국민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말한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당선운동과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에 대한 노골적 낙선운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인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번 역사교과서 정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오늘 전국 1212개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이뤄진 각 학교나 교육청별 수험표를 받아 선택 과목 등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수험표에 지정된 시험장을 방문해 자신이 시험을 치를 시험실 등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험생은 운동장에 설치된 도면으로 자신이 시험을 치를 교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에는 지난해보다 1만 명 가까이 줄어든 63만 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피해를 접수한 결과 현재 111명이 추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말 모든 피해 접수를 마감하고 구체적인 조사와 판정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 2차 조사에서는 530명이 가습기 살균 피해자로 신청했고 정부의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 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 조작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국내 고객이 1,500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지난 6일까지 폭스바겐과 아우디 구매자 1,500여 명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도 6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혀 소송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북미 고객에게만 상품권과 바우처 $1,000어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한다고 발표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7도, 습도 56%입니다. 국민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